안녕하세요. 부양나무봉입니다. 맹결 다들 맹결 다잘 쉬셨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건만은 또뭐 오미크론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가지고 3만 명, 4만 명씩 올라가는데 걱정입니다. 저희도 창원에 전시회를 앞두고 4만 명, 5만 명 간다 그러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지만 어차피 진행한 거 성대히 마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기 전에 창원 전시회 가기 전에 6화 아울렛 전시회 가기 전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또 전시회 작품을 올라가는데 우리 부양의 토분이 조금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조금 올해 이제 우리 배양의 농장에서 배양을 하다 보니까 이끼가 끼어가지고 조금 흉물스럽게 보이는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퇴비도 되고 자연스럽게 아주 그게 먹갈스럽게 돼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저희들이 손님 맞이를 하는데 조금 깨끗하게 가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싶어 가지고 이번 전시의 출품작에 다그 모든 난초들을 저희들이 분갈이를 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우리 부양 토분에 이렇게 이제 심은데 여기 봐보세요. 요거 이제 예쁘죠?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심어놓으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그래가지고 아무리 예뻐 안 보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 이제 카틀리아를 주로 이제 지금은 분갈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워크리아나도 이제 지금 요 분갈이를 하는 도중에 워크리아나도 조금씩 분갈이 하는 방법, 자르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려가면서 그렇게 이제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먼저 대형 토분, 우리 부양에서 이제 개발한 토분이에요. 요게 요거보다 조금 차이 나죠? 또 여기서 요게 요리 갑니다. 여기에 이제 하고 뿌리가 깊고 이래가지고 요거는 원래 관엽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래 맞춘 거예요. 정말 관엽을 여기에 심으면은 식물들 정말 잘 자랍니다. 난초도 잘 자라겠지만은 요거는 관엽을 요 화분은 관엽을 이제 겨냥해 가지고 만드는데 여기 보면은 부양 오키드 월드라는 아니십니까? 그 상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니십니까? 부양 오키드 월드라는 그 상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뒤로 좀 저희들이 가서 이제 대형 카틀리아 요 이제 요 화분에 많이 이제 심고 일하는데 오늘은 요거는 주로 이제 조금 더 높고 뿌리가 더 많이 가는 아이들, 길게 가는 아이들은 틱바야나거든 있는 아이들은 여기에 심습니다. 요큰 분에다가 틱바야나나 대형 카틀리아 아니십니까? 그런 아이들은 여기에 뿌리가 많이 가는 아이들은 여기에 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래 가지고 그레아나나 나비아타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대주를 여기에 심고 분주를 했을 때 여기 일반 이제 가정집에서나 있는 이 화원에서 판매 상품으로 나갈 때는 여기에 많이 심습니다. 여기에 심어가지고 딱 단품으로 세 발도 네 발도 이렇게 심었을 때 여기 아담 사이즈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전시회 가기 전에 한번 큰걸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거는 요 아이가 들 안에 콩칼라입니다. 콩칼라 오리온인데 오리온이 들 안에 콩칼라 오리온인데 지금 이제 꽃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대고 꽃대가 일곱 대 지금 올라와 가지고 이거는 창원 전시회를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요 일단은 심는 방법을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부양에서
부양에서 개발한 TV 요거 이게 들어가 가지고 요거 1년에 요 TV 메르시 다시다에서 들었던 TV 요거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하나만 써도 이렇게 이제 웅장하게 크고 있습니다. 카틀리아는 정말 이래 가지고 이게 영양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고, 아 이거 뿌리 뽑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 뿌리를 깨야 되는 거 아닌지. 그렇다 해가지고 영양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카틀리아가 잘 자라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느 시기에 어떻게 물을 잘 주나다는, 요 오늘 아마 여기에 참치 많이 드셔보셨죠? 참치 해체쇼 하던 식으로 저희들이 아마 이게 뿌리를 한번 뽑아봤는데 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큰 토분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요 이래 대용량으로 이렇게 심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이래 뿌리 하나 손상 없이 아니십니까? 막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가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이게 그 수태가 많고 수태가 꽁꽁 눌려가지고 그죠? 저희들이 심었으면은 죽을 것 같으면은 얘들이 꽃 피겠습니까? 꽃 절대 안 핍니다. 안 피고 꽃이 안 피고 그냥 부양이라는 존재가 없어졌겠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요 상황에서도 뿌리 이렇게 건재하고 꽃이 엄청나게 많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여기에 묵은 밟든 이제 분갈이 하실 때 이렇게 까맣게 이제 붙은 이런 자 이게 그 카틀리아를 신하르가 올라올 때 싸고 있었던 얇은 마가 있습니까? 요거는 분갈이 하실 때 기필코 다 벗겨 주셔야 돼요. 여기서 모든 단저균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균들이 또 병충해도 여기서 수모가 있다가 수물 은신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요런 거는 깨끗하게 한 개 한 개 다 제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거 분갈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거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요거 이제 요 대충 요거 이제 요렇게 이제 조금만 이제 분갈이를 깔끔하게는 못하더라도 이게 보기 안 싫을 정도로만은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분갈이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요것도 거의 창원 전시에 가는 거로 저희 요게 창원 전시회 뿐만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 이제 뭐 저희들이 계속 출장 행사를 여기저기서 와달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창원 뉴카 아울렛에도 거기에 사장님이 여기에 이제 한번 큰 통 크기 아니었습니까? 쏘셔가지고 부스를 무상으로 임대를 주셨어요. 무상으로 이제 대여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우리가 창원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여기 부양은 자꾸 날로 아니십니까? 사장님 이하 여러 덕분 여러 사람 회원 구독자님 다 덕분으로 날로 발전을 하는데 부양이 미처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또 전하네요. 아무튼 저희들도 뭐 최대한 아니십니까? 이제 구독자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이제 따라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아니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예쁜 꽃들을 심고 또 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수태 있죠? 요 안에 엄청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포예입니다. 이 항안의 포예가 왜 이게 동이 났나 이래가지고 쭉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이 부양에서 했습니까? 무조건 이래가지고 포예를 써달라고 했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방송을 하니까 이 포예가 풍기현상이 났습니다. 풍기현상이 나가지고 그래도 뭐 좋은 일이죠. 그죠? 좋은 일이라가지고 아무튼 물량이 딸려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쓰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수태 무지무지하게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도
물만 안 있으면 물 주는 타이밍만 정확하게 잡으시면은 아무리 물이 많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러면은 물 적게 주고 물 적게 들어가고 이러면은 뿌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래 가지고 분은 이거보다 더 큰 분을 다 만들어 갈 거예요. 여기서 또 빼 가지고 또 다른 분으로 가고 아니면 다른 분으로 가고 그렇게 이제 해갈 거예요. 해 가서 저희들이 정말 어디가 한계가 끝인가 이래 가지고 분이 큰 게 한계가 끝인가 아닙니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간에 이제 이게 요즘도 이제 이래 가지고 아직도 이게 부양토분의 그 좋은 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데 한번 일단 쓰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면은 그냥 나쁘다는 거 여기저기서 들어가지고 안 좋은 점만 계속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래 가지고 전하지 말고 마시고 욕을 한번 일단 아니었습니까? 뭐 써가지고 부양은 부양방식, 토분은 이게 내가 어떤 식으로 기르는 게 아니고 부양 토분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고자 하시는 거다면 한 개를 정말 사가지고 심어가지고 부양방식대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한번 키워봐 보세요. 그러면 키우면은 꽃이고 식물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걸 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이래가지고 제가 그 하는 게 아니고 이 우리 토분은 저희들이 판매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모든 이제 식물은 카텔리아는 저희들은 이 부양 토분에 심어가지고 살 수 있는 식물을 만들어가지고 구독자님이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부양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래가지고 이런 걸 자주 해가지고 보셔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부양토분의 진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알게 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잡아가지고 잡는 것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요거는 묶고 요리 묶고 바로 묶어버리면 되겠네요. 아무튼 이 좋은 토분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서버스 사용해보세요. 사용해보면은 괜찮을 겁니다. 이게 생각하셨던 거 또 이미지가 앞전에 계셨던 분들 이미지가 있습니까? 부양해서 여러 사람 입으로 지내셨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끝까지 평가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오늘 한번 심어봤습니다. 심고 꽃이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콩칼라 오리온 이렇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또 이게 이어가지고 영상을 또 하나 더 우크라이나 분주에서 돼가지고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조금 전에 제가 요거는 물을 담아 가지고 요렇게 했는데 지금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화분을 뽑기 전에 저희들은 요 소독 알코올 100%입니다 여기에 소독을 하셔가까이 소독 하셔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모든 분들은 여기에서 2.5발브야 자르겠지만 그죠 2.5발브야 자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자르지를 않고 요 식물을 내년에 꽃피는데 진짜 정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자르겠습니다. 여기에 꽃이 핏던 자국이 있습니다. 꽃이 핏던 자국인데 여기서 잘라버리면 여기에 나오는 신화는 영원히 쓸 수가 없어요. 여기 요 꽃대에 나오는 신화는 영원히 쓸 수가 없습니다. 꽃대가 항상 전진이 되게끔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분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자르겠습니다. 꽃대가 항상 이게 전진이 되게끔 하겠습니까? 태축이 되면은 여기는 꽃대는 신화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가지고 요걸 한 상태에서 이제 저희들이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뿌리 봐보세요. 그죠? 뿌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거는 수태를 진짜 뭐 거의 어떤 분들이 사장님 그렇게 뭐 이래 가지고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심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나중에 길러가지고 나중에 그 성과를 사, 그 오신 그 고객분들은 다 보셨다 아닙니까? 내가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하니까 아 그거야 알지만은 그래도 다른 분들이 이제 수태를 적게 넣고 헐겁게 넣고 분망에 키우라 그렇게 하는데 뭐 그거는 그 사람들의 개개인의 취향이고 또 부양은 부양 방식대로 또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 방법을 꼭 굳이 고집을 하겠습니다. 고집을 하고 제가 이때까지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전진이 여기 신운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여기에 바로 보면 여기에 신운이 있습니다. 여기에 잘라버리면 이 신운이 영원히 살지를 못해가지고 요거는 그래가지고 심어나면은 내년에 또 바로 꽃이 필 겁니다. 꽃이 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거는 뿌리는 항상 여기에 나뭇가지 덜렁거리는 거는 한 5cm 정도는 잘라버리고 오늘은 제가 여기 보니까 아무 그게 안 보이네.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보입니다. 순간접착제가 보이질 않는데 순간접착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십니까? 굳이 순간접착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에 심어가지고 물만 안 주면 괜찮을 거예요. 보통 분들이 다 심어가지고 물을 주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이제 요거는 자,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부양토분은 항상 모든 위치가 있습니까? 그죠? 심는 것까지 해가지고 물 주는 방법이라든가 그죠? 그런 거또그 어디입니까? 여기에 테두리에 있습니까? 그죠? 테두리에 요거는 여기에 요거 그죠? 요거는 식재 높이입니다. 식재를 높이를 요만큼 해가지고 항상 자 요거 요렇게 심었습니다. 요렇게 이제 심어가지고 항상 그 식재 높이에 맞추셔가지고 그렇게 심어 넣는 거죠. 그러고 우리 이제 요거 심기 전에 잠깐 우리 부양토분 이게 제일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 그죠? 근데 이제 요즘 이게 이제 많이 사서 그 이제 부양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해가 그 구매를 하셔가지고 단 이제 안 자르고 큰 분에 옹기신기를 하는데 옹기신기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꽃들 크게 만들어가지고 아니십니까? 최대한 예쁜 꽃들 보시려고 큰 분을 여기 작은 토분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또요 들어가고 요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요번에 옮기시고 그다음에 또 요번에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옮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이제 꽃들 예쁘게 한번 피워보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는 뭐 그래도 뭐 그나마 꽃들 키우는 그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최대한 뭐 분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분촉하는 방향으로 이제 분촉하는 방향으로 그래가지고 하는 게를 아마 요건 또 분촉을 하고 굳이 화분이 커서 화분이 크고 또 뭔가 그러면은 화분이 크고 또 이게 이 화분 밖으로 삐지 나온 아이들은 이 분주를 또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분주를 안 하고 아 요거는 그걸 안 하고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여기에 파슬리아를 쓰고 나서 이 부양토분 이게 오래된 토분이 많아 가지고 요거부터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심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요 토분에다가 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조금 아주 얇게 아니십니까? 요렇게 이거 이 요거는 요렇게 되어 있을 때는 아주 얇게 요걸 조금 깔아 주셔야 될 거예요. 이게 뿌리가 닿으면은 여기에 또 손상이 올 수가 있으니까 아주 한 5mm나 1cm 정도를 딱 막을 형성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그분 밖으로 나갔던 아이들 여기에 쳐다보면은 요 수태를 조금 넣어 주셔야 돼요. 넣어 줘 가지고 여기 수태를 살포시 감은 상태에서 안에 가고 하는 것도 갑자기 이래가 눌려버리면 부러지겠죠, 그죠? 부러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최대한 이제
이제 분의 행태를 딱 잡은 상태에서 행태를 잡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래 가지고 수태를 이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태가 고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되고 나면은 봐보세요. 고정을 이렇게 딱 예쁘게 시키는데 예쁘게 시켜 가지고 수태는 너무 그렇게 많이 꽁꽁 뭐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눌리시면 안 되고요. 아무리 우리 이제 부양토분이 밑에 아래 공기 구멍이 크게 떨어졌다고 해도 막 돌덩이처럼 그렇게 누르시면 안 돼. 그냥 이게 꾹꾹 눌려가지고 수태가 좋은 수태는 쿠션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정도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게 하다 보면은 다른 잡 부스러기나 이런 거는 깔끔하게 이제 살 해가지고 제거를 해주시고. 요렇게 이제 또 해주시면 예쁘겠죠. 그럼 아까 내가 신기 전에 이제 요걸 까주지를 안 했는데 지금 신고 나서도 안 했으니까 조금 이제 보기 싫은 거 있으면은 요렇게 이제 까주세요. 예쁘게 이제 이렇게 해놔면 반질반질하게 보기도 좋고 여기에서 단재가 생기지를 않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저희들 이게 밑에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이게 침전물 지하수 유황이라든가 그런 자 이게 그 침전물이 있어 가지고 카델리아를 이게 좀 이제 닦으면은 하여 줬는데 여기에 얼룩이 많이 져 가지고 있습니다. 얼룩이 많이 져 가지고 있어서 보기 흉물스럽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나갈 때 최대한 닦아 가지고 보내는데 이게 제일 깨끗하게 잘 닦아지는 방법은 물티슈를 가지고 한 세 번만 닦으면 깨끗하게 안습니까 됩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멋지죠? 이렇게 한 개 한 개 이제 심어가면서 예쁜 이제 취미생활 해보는 것도 괜찮고. 아무튼 저는 뭐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제 화해 사람에서 제가 최대한 해갈 수 있는 방향은 이래가지고 예쁘게 기르는 방법, 그죠? 건강하게 기르는 방법을 제가 최대한 잘 이제 설명해드리고 같이 유튜브를 공부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 노빌리오가 장원 전시에 가기 전에 살짝 몇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카메라를 뽑겠습니다.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서 제가 이제 한 개 한 개 설명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까 내가 백잉삼에 해가지고 했는데 브리데시아늄 그죠 황우스 꽃입니다. 올해 무지무지하게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보시는 것들만 무지무지하게 피가지고 옆에 이게 너무 풍경이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살짝 올려봤습니다. 올려보고 너 어디 훈이 왔어? 응. 안녕하세요 해야지. 네네. 훈이 안녕하세요. 네네. 훈이 안녕하세요. 훈이 훈아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아. 안녕하세요. 맞아. 안녕하세요. 노을이도 안녕히 왔어요. 안녕하세요. 하하 밥 먹었어요? 할아버지. 드리안의 무리안입니다. 아까 그 심었던 것인데 조리 안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길게 갔습니다. 예, 분갈이도 하고 그래도 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노빌리오만 잠깐 몇 점을 보이도록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고 와 보발복합니다. 이것도 하나 물건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하나 탄생할 것 같고 우리 저희들이 노빌리오
여기에 보시면은 색상 진짜 깔끔하게 들었습니다. 노빌리오를 기르는 것 때문에 이런 거를 기르셔야 돼요. 그냥 이름만 노빌리오 아니십니까? 그래 가지고 뭐 기르시면 안 되고 어떤 데 쳐다보면은 취미가들이 자기는 꽃을 보고 확인해 보고 안 좋으니까 아니십니까? 그죠? 그냥 꽃이 없을 때 노빌리오라는 그 이름만 명칭만 해 가지고 판매를 해 버리는데 그러면 제2의 3의 이제 피해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되도록이면은 그 블로그나 카페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조금 아니십니까? 자기가 아니면은 그 꽃을 핀글 확인을 시켜주고 아니십니까? 나중에 이제 구매하신 분이 실망하지 않도록 아니십니까? 꽃 사진하고 지금 현재 있는 모습하고 아니십니까? 꽃이 달리가 있던 모습하고 세 가지를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판매를 그 하셔가지고 뒤에 이에 두 번째 아니십니까? 이 피해자가 안 일어나게끔 아니십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는 것도 제가 감사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퍼펙트 블루시, 퍼펙트 블루시 이제 그 물방울인데 가에 여기에 무늬가 드는 자, 이제 세미알바 게이레스 아니면 페룰라, 그죠? 세미알바 게이레스는 어떤 물방울이에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인의 이제 물방울 옛날 오래된 구품종인데 자존심이었죠. 자존심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저희 물방울 개체 부양에서 물방울 개체는 12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2여 가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꽃방울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전시회가 아마 탈락을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때까지는 피지는 못할 것 같고 여기서 저 혼자 열심히 감상을 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고 지금 노빌리오들이 한창 쌍으로 꿀방울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노빌리오들이 부양에는 이게 많이 지금 자라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3월달에 노빌리오가 완전 피크가 될 것 같아요. 돈나팔 윈젤. 여기 제일 예쁜 꽃, 제일 예쁜 꽃이죠. 그죠? 제일 예쁜 꽃. 안녕. 예쁜 꽃 해야지. 예쁜 꽃 안녕하세요. 여기에 콕 찍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맹랑한지. 여기하고 여기 지금 또 그 노빌리오 꽃이 피었습니다. 피고 여기저기서 뭐 꽃방울이 많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나중에 점심 먹고 또 시간이 되면은 저쪽에 또 다른 전시회 가기 전에 영상 제가 한번 담아볼까요? 담아가지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오래된 묵은둥이. 여기도 꽃 나오고 여기도 꽃 나오고 여기도 꽃 나오고 묵은둥이 꽃들이 올해 많이 나옵니다. 저 뒤에 저런데 묵은둥이 꽃들이 아니십니까? 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것도 이거는 전시에 딱 맞추겠습니다. 맞춰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그동안에 참 많이 이제 이래가지고 여기에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올해도 어김없이 NC 클리어들은 대주로 많이 피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부양해서 가지고 가야 할 유산입니다. 유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래 손상 없이 아니십니까? 예쁘게 해가지고 자 한번 봐보세요. 어디에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예쁜 꽃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노을이하고 손자 손녀가 손자 손녀들이 아니십니까? 이게 옛날에 꿀 따먹는다고 빨았던 꿀 알바들이 꽃이 피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입에 들어갔다 놓는 게 조금 상처가 있어가지고 꽃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꽃은 꽃이 알바입니다. 흰색입니다. 입에 넣으면 안 돼?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돼? 입에 넣으면 안 돼? 하면 안 돼? 됐어, 됐다. 입에 넣으면 안 돼? 아예 한다.
이 맛이 삽니다. 저희들은 이래 가지고 꾸미 옷이 아니면 이 맛이 살고 있고, 뭐 아무쪼록 전심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아직도 저희들은 요거 끝나고 나면은 맛난 점심 먹을 겁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한 번 더 이래 촬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내일도 정규 이제 이래 가지고 59회차 난조 방송이 또 시작을 할 겁니다. 하고 오늘 시간 되면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